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야 드디어 4일째입니다 사실 낮에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낮잠 좀 잤어요. 죄송합니다.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저기 보이세요? 인도네시아에서 바라보는 바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긴급하게 제가 산을 탔는데 여기 근처가 바로 필리움을 채집할 수 있는 채집지입니다.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필리움을 직접 채집을 해봤는데 많이 못 잡았습니다.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레알로 몇 마리만 한번 잡아보고 바로 하산하도록 할 건데 제가 필리움이 어떤 친구들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자 여기 보면은 보통 필리움들이 이런 나무에서 서식을 한대요.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나무에 있다는데 채집할 때 좀 좋은 방법은 직접 눈으로 찾는 것도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볼게요. 그래도 꼭 한두 마리씩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많이는 필요 없다고 했더니 완전 좋은 포인트가 있지만 한두 마리는 꼭꼭꼭꼭 나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. 이거 뭐야? 와 뭐야? 와 이 개미 엄청 많다. 이거 잘못 건드리다가는 개미 폭탄 맞겠는데요? 자 제가 필리온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필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친구는 바로 대벌레입니다. 대벌레가 어떻게 보면 해충인데 그 대벌레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대벌레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필리움이라는 입벌레까지 있다라는 거죠. 어딨노? 어딨지? 와 고사리가 지금 이파리에 있다 보니까 와 진짜 노력을 좀 해야 돼요. 와 뱀에는 자칫하다가는 뱀한테도 물릴 수 있겠는데요? 오! 야 뭐 떨어졌다. 잠깐만. 오! 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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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러분들! 야! 잡았어! 야! 우와! 제가 여태까지 색깔이 초록색깔 친구들은 봤는데 이렇게 황색깔을 가진 친구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? 우와! 여기 진짜 있네! 야 대박이다. 자 그리고 이 친구는 100% 암컷입니다. 제가 이제 수컷인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작고 크기가 체구가 작거든요. 와 이거를 여기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직접 잡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여기다가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와 나 진짜 황색깔 필리움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우선 닫아놓고요. 아 지금 감동받았어요. 오늘 좀 몸이 아팠던 것을 이 친구가 케어해주는 듯한? 잠깐만 일단 보자. 위에 있으니까 확대해서 봐야겠다. 천천히 찾아봅시다 같이. 야 어디 있을까. 몇 초 부분에 있는지 여러분들 찾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. 와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죠. 이게 아마 입벌레 친구들 뭐 필리움이나 뭐 대벌레 친구들이 저걸 다 갉아 먹었을 거예요. 잠깐만. 오 이거 뭐야? 이거 벤티스인가? 아 놀랐어. 이거 사막인 줄 알았잖아. 오 아니다. 잠깐만요. 여기 오 필리움. 잠깐만 필리움. 어이 안 떨어져. 헬프미. 아 이 높아가지고 잠깐만요. 아 여기 있다. 여기 필리움. 오 나무 타신다. 헐 나무를 타셔가지고 와 아 이거는 제가 찾았으니까 제가 잡은 거죠 여러분들. 헌터분께서 올라가시지만 자 우선은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. 진짜 해가 빨리 지고 있어서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.
아, 잠깐만요. 근데 발견했어요. 또 발견했어요. 어디 있었지? 잠깐만요. 여기 낮은 데 있었는데? 여거였나? 시간을 5초만 드리겠습니다. 1, 2, 3, 4, 오, 바로 정답은 바로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. 자, 여긴데, 자, 제가 잡아볼게요. 안 믿겨지시죠? 자,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이야. 야,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꽤 많아요. 지금 여기 나무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. 야, 진짜 필리움을 너무 잡기 쉬운 것 같은데. 이게 알도 많이 났거든요? 제가 알기로는, 오, 여기 다르다. 자, 어쨌거나 이 친구들은요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. 습한 환경에서,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나무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. 이파리이고 잎 벌레이기 때문에 잎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고요. 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우리 한국에서는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체질을 한번 해봤고요. 어, 얘네 뭐 드레스 입는 것 같은데. 자,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진짜 힘들게 필리엄 채집 대성공. 근데 30분 만에 이렇게 3마리 잡았으면 헌터분들은 그냥 엄청 많이 잡겠네. 그리고 저는, 아, 엉덩이 아파. 제가 잡은 걸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. 바로 이건데 이걸로 마지막으로 썸네일 장식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야, 여기 내 얼굴에 좀 붙어줘. 얘네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얘가 지금 잘 못 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붙여 놓도록 할게요. 자, 오케이.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세 종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두 종류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필리엄 채집 성공했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안녕.